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뉴빌라테 TV에서 시창을 함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창이라는 뜻에 대해서 또 시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Nope.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쉽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다가가겠습니다. 전공자나 그리고 정말 음악을 집중적으로 하실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로지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성가대 대원들을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창이라는 것은 악보를 보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이것은 음악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데요. 보통 작곡을 전공하는 작곡 전공생이나 아니면 지휘를 전공하는 전공생들은 최소 4성부 이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트,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고 계신 성가대 또는 찬양대에 그 자기의 파트만 읽으실 줄 알면 됩니다. 시창을 왜 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아노나 이런 거 도움 없이도 정말 악보를 보고 정확하게 부를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성가대나 찬양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연습이 효율적이고 또 은혜로울지, 저는 또 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만약에 그런 찬양대를 만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지루하고 어쩌면은 반복적인 파트 연습을 좀더 줄이고, 그 대신 많이 다른 파트와 함께 계속해서 합창을 한다면 더 좋은 곡, 더 훌륭한 곡, 그리고 더 은혜로운 곡들을 많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외 연주 일정이나 아니면 타 도시에서 어떤 강연이나 스케줄 때문에 몇주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때 대비해서 앞으로 이 곡을 할 테니까 온라인 연습을, 요즘 온라인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온라인 연습을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은 주일날에 맞춰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날 주일날 도착해서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연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연습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이번엔 좀 실수하셨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또 여러 몇 분들이 또 연습을 많이 하셨긴 했는데 또 틀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하시지만 사실은 소리를 듣고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창할 수 있는 능력, 즉 악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분들이 틀리지 않고 또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일날 당일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수 없이 잘 연습을 하고 또 예배 찬양도 잘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창을 정확하게 통해서 시창 연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악보를 읽을 수 있다면 지금처럼 실수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더 효율적이고 은혜로운 성가대 연습, 찬양대 연습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창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시창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고정도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할때 도를 말해요. 이 도가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시창 방법은 주로 작곡가나 지휘과 학생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을 익히게 되면 전조가 빈번한 곡이나 아니면 조가 없는 현대음악 선율도 충분히 시창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No. 저희에겐 이게 필요치 않아요. 저희는 보통 개이름 창법이라고 하는 이동도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익히게 되면 어느 악보, 우리가 찬양하는 어느 악보를 보더라도 다 여러분들이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악보를 읽으실 수 있고 노래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저와 함께 시창을 연습하게 될 건데, 시창의 연습은 먼저는 단순한 박자부터, 그리고 단순한 음정부터, 여기서 음정이라는 것은 사이의 간격을 말해요. 좁은 간격부터 넓은 간격까지 차근차근 연습을 할 거예요. 그 연습을 위해서는 저희가 교재가 필요한데, 그 교재는 코르이붕헨이라고 하는 독일의 시창 교재가 있어요. 근데 보통 한글로는 코르이붕헨이라고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건 독일어인데, 코르라는 것은 콰이어라고 하는 합창단을 의미하고요. 위붕헨, 사실 정확하게 읽으면 위붕헨이에요. 위붕헨이라는 것은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합창 연습 교재라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주로 쓸 시창 교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수업에 유빌라테 TV에 접속하실 때는 꼭 이 책을 들고 오시면 돼요. 다음으로 시창 연습의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시창 연습을 할 때는 처음부터 악보를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꼭 옆에 피아노나 다른 악기가 꼭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이 악기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음감을 익혀나갈 거예요. 집에 피아노가 없거나 또한 피아노 치기 어려운 환경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예, 피아노 앱을 까시고 그것의 도움을 받으면서 음 하나씩 또 음정 하나씩 연습하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연습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